종합 더 글로리안 펴도 돼. 강력 라이벌과 맞붙은 팬텀 싱어사 제2의 김연아고 우림 탄생할까. 팬텀 싱어가 시즌4로 3년 만에 돌아왔다. 윤종신은 오늘 10일 넷플릭스 더 글로리가 오픈이더라. 더 글로리는 플랫폼이다. 내일 봐도 되고 몰아봐도 된다. 오늘 안 봐도 된다. 오늘 더 글로리나 야구, WBC 대신 오늘은 팬텀 싱어사를 봐달라고 관심을 요청했다. 10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JTBC 예능 팬텀 싱어사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형중 EP와 윤종신, 김문정, 손혜수, 박강현, 김정원이 참석했다. 규현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결성 프로젝트 팬텀 싱어는 2016년 시즌 1을 시작으로 포르테 디콰트로, 고훈정, 김현수, 손태진, 이별이, 포레스텔라, 강영호, 고우림, 배두훈, 조민규, 라포엠, 박기훈, 유채훈, 정민성, 최성훈 등 수많은 스타 뮤지션들을 배출했다. 팬텀 싱어사는 전 시즌을 통틀어 가장 긴 준비 시간을 가진 만큼 글로벌 오디션뿐만 아니라 숨은 실력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찾아가는 오디션, 전국 각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래방 오디션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난 7년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역대급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불타는 드론맨, 피크타임 등 경연 프로그램에서 일반인 출연자 논란 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김형중 CP는 나 역시 출연자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며 팬텀 싱어사는 오랫동안 제작 기간을 가졌다. 출연자들에 대한 다각도의 확인 작업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테지만 발생한다면 어떤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고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4중창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없는 걸까? 김 EP는 팬텀 싱어의 정체성은 남성 4중창이다. 여성 참가자들에게 포커스가 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기획 단계에 있긴 하다. 이게 어떻게 빛을 보게 될지는 좀 더 기획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시즌 1.2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윤종신은 시즌 4로 6년 만에 돌아왔다. 윤종신은 시즌 1은 참신한 면으로 의미를 두기에 관용적인데 시즌 4가 되면 참신함보다는 눈도 높아지고 귀도 높아져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진화해야 되는 것 같다. 며 오디션은 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싸움이다.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다가 한 명이 남는 게 우승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탈락자의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탈락자를 두고 이견이 생기는 이유도 그거다. 이분이 시즌 1이면 올라갈 텐데 시즌 4니까 여기서 떨어지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비주얼들이 좋아졌나? 단련했나? 생각도 들더라. 비주얼을 준비해 오는 느낌이었다. 시즌 1이는 조금 어설프기도 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무대 매너나 인터뷰하는 느낌이 풋풋함보다는 만들어진 분들이 많더라고 덧붙였다. 음악감독 김문정은 조금 쉬워진 부분도 있다. 비교 대상이 생겨서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았나 싶다. 다만 우리 프로그램은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결승전에 올라간 12명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는 거기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악과 손혜수는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 아닌가 싶다. 점수의 편차를 너무 크게 두지 않도록 신경 썼다. 감정에 휩쓸려서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심사 기준을 밝혔다. 팬텀 싱어 2 출연자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뮤지컬 배우 박강현. 미라클라스 멤버들의 반응을 묻자 질타를 받지 않을까, 저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말을 들을까 걱정을 하더라. 응원하는 마음이 컸다. 우리 강현이가 나가서 우리 팀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좋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피아노 연주가 김정원은 섭외가 왔을 때 의아하긴 했다.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재능이 넘치는 후배 뮤지션을 보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피아노는 40년 쳤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에 관한 시간들을 통해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었다. 막상 해보니까 방송이 재밌더라고 밝혔다. 프로듀서들과의 케미를 묻자 윤종 씨는 여섯 사람의 의견이 통일되면 재미없는 심사평이 될 것 같다. 근데 각자 다르고 취향이 생긴다. 저희의 케미는 의견을 적당히 우기는 얼굴을 살짝 붉히는 케미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